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1 디럭스 메인라인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자,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트랜스포머 신작 애니메이션 트랜스포머 1. 자, 이 트랜스포머 1의 첫 공식 제품인 이 메인 라인업 제품이 이번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발매된 이 선행 제품은 옵티머스 프라임과 이 알파 트라이온인데요. 이 본작에 등장하는 메인 이미지와 굉장히 흡사하게 나와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로 이 옵티머스 프라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구성품은 굉장히 초월합니다. 이렇게 디럭스급 옵티머스 프라임의 본체, 그리고 자, 에너전 X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주황색이 아니라 하늘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본체를 확인하기 전에 그 박스 패키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저는 이제 타카라판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타카라판도 이 부분, 이제 블리스터 부분을 완전히 지금 제거한 형태로 이제 가네요. 원래는 타카라판은 이렇게 이게 그냥 종이로 이렇게 싹 전부 다 이렇게 막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래서 타카라판을 주문했는데 아쉽게도 여기가 구멍이 뚫렸습니다. 자, 위쪽에는 이렇게 트랜스포머 1의 주역 4인방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라이온 박스, 그리고 이번 디럭스 제품은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그러니까 티코크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매트릭스의 선택까지 받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 형태 자체는 원작 지금 일단은 예고편까지만 등장했는데, 예고편에서 나왔었던 잠깐 나왔던 그 옵티머스 프라임과 굉장히 흡사하게 나와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디럭스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기본 소체 자체는 굉장히 프로포션이 아주 훌륭하게 나와준 그런 모습인데, 이 트랜스포머 1 특유의 단순하지만 조금 이제 G1 스타일, 그리고 클래식함과 복잡함이 살짝 섞여있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적절하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 자, 정면은 이런 형태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옆모습은 이런 모습, 그리고 뒤쪽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이 메인 라인이지만 디럭스급이라서 살짝 기대를 덜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골다공증도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이 제품 자체가 탄탄하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렇게 바퀴가 좀 가려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 첫 이미지는 합격점 그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일단 제품을 상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얼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옵티머스 프라임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트랜스포머 1 애니메이션이 처음 등장했을 때 예고편을 보고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특히 이 오라이온 팍스의 모습이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마벨식 옵티머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범블비에 나왔었던 그 멋들어진 G1 스타일의 옵티머스와는 조금 많이 동떨어진, 굉장히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릴만한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일단 이 디럭스급 메인라인 제품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옵티머스 프레임입니다. 굉장히 마스크 스타일의 이런 얼굴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이 이마 쪽에 있는 이런 디테일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양쪽 귀까지, 이게 옵티머스죠. 네. 진짜 약간 그동안 이제 사이버트로니안 버전의 오라이온 팍스와 옵티머스 프라임 그 사이에 있는 모습을 항상 많이 봐오기도 했고, 이 드럭스급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보이저급에서도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전 이제 제네레이션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요? 제네레이션 시리즈에 있었던 그 스타일의 옵티머스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답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심플하고 굉장히 좀 탄력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자, 하반신은 이렇게 전형적인 옵티머스의 다리죠. 다만 이 부분이 좀 더 유선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번 애니메이션 자체가 마벨 스타일의 영화라던가 이 범블비 스타일의 영화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자체에서 로봇 느낌보다는 유기체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유선형 디자인이라던가 군데군데 이렇게 관절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 디럭스급 메인 라인에서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형태보다는 확실히 뭔가 이제 뭐 로봇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옵티머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선적인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뒤쪽으로 보면은 등짐도 거의 없어가지고 아주 깔끔한 형태.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본편에서는 제트팩을 따로 이제 장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제트팩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뒤쪽은 이런 식으로 엉덩이 쪽에는 살짝 골드공증이 있긴 하지만 뭐 요 정도까지는 봐줄만 하고요. 그리고 바퀴 쪽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일단 이 부분이 딱 막혀 있으면서 디테일 부분까지 완전히 잘 살아있는 그런 형태라 단지 이제 발목이 통으로 나와서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디테일만큼은 상당히 훌륭하게 나와줬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가볍게 가지고 놀만한 그런 디럭스급인데 디테일도 살리면서 가격도 어느 정도 방어한 명품 중에 명품이 아닐까 싶긴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인 무장이 되는 자 이렇게 에너존 X가 있는데 일단 이온 블래스터는 없습니다. 요것만 하나가 싹 들어있고요. 자, 에너존 도끼는 원래는 항상 주황색이 주된 이제 색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파란색으로 나와줬습니다. 약간 옛날 그 G1 완구에서 보여줬던 그 컬러링을 오마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클래식한 도끼의 모습이고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도끼가 열리는지 대충 그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손가락이 이렇게 착착착 열리죠. 보시면은 약간 그 범블비가 이제 핸드캐논을 이렇게 나오게 할 때 보시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지고 안쪽에서 포신이 나오는 그런 연출이 있었죠. 에너존 도끼도 약간 그런 형태로 이 손바닥 안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안쪽에서 뭔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이렇게 장식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확실히 손가락을 벌리면서 안쪽에서 에너존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모습을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이죠. 이렇게 바로 확실히 이 옵티머스는 도끼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장을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에도 추가적인 기믹이 하나 있는데 디럭스급임에도 불구하고 매트릭스 기믹이 있습니다. 자, 가슴팍을 이렇게 들어서 안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꺼내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꺼내서 열어주면은 안쪽에 이렇게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한데 디럭스급의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을 줄에 이거는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의외입니다. 이렇게 접어주고 드디어 이 트랜스포머 1에 등장하는 매트릭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번 매트릭스는 반쪽만 있네요. 이건 좀 특이합니다. 어쨌든 손을 이렇게 모아서 매트릭스를 지워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손에다가 이렇게 매트릭스를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단단하게 결합되는 형태는 아니고 그렇게 살짝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살짝 어설프네요. 네. 어쨌든 매트릭스 기믹도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디럭스급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기믹까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이번 트랜스포머 1 완구라던가 이 작품 자체를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깨알 같은 매트릭스 기믹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렇게 로봇 모델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비글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옵티머스 프라임 트랜스폼. 자, 먼저 옵티머스의 본체를 변경시켜 줄 텐데 일단 에너존 X는 옆에다 잠깐 떼두세요. 자, 이렇게 두고 자, 일단 손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접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팔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완전히 돌려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완전히 돌려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슴팍을 이렇게 열어주는데 자, 한번 열어준 다음에 아까 매트릭스를 꺼냈을 때처럼 이렇게 이 아랫부분을 열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양쪽의 팔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힌지가 있습니다. 이 힌지 부분을 살살살살 힘을 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참고로 이쪽이 볼관절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자꾸 떼면은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서 자,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머리도 이제 뒤로 넘겨줘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등짐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일단 머리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쭉 눕혀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눕혀준 다음에 이 등 백팩 부분을 이렇게 꺼내주면서 이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뭔가 머리까지 같이 이게 숙여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본편에서 나온 것 같은 이런 형태에서, 자, 이제 이 허리 부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또 다른 힌지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이 허리를 완전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완전히 꺾어준 다음에 앞쪽으로 오면은 이 부분이 이제 텅 비게 되죠. 자, 일단 이 힌지 부분. 여기를, 자, 일단 팔을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준 다음에 이 아랫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내려준 다음에, 자, 팔을 잠깐 이 상태로 두세요. 이 상태에서, 자, 일단 이 앞부분, 이제 여기가 이제 본넷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완전히 내려주시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올린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결합을 먼저 시켜주시고요. 여기도 올린 다음에 먼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앞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뒷부분을 정리해 줄 텐데, 자, 이런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약간 대각선으로 이제 머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정상입니다. 요 상태에서 이렇게 윗부분을 완전히 돌려준 다음에 머리 부분을 안쪽으로 쭉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들어가면서, 자, 차량의 윗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오, 신기해요, 이거 진짜.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팔을 반대로 돌려놨었죠.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렇게 완전히 접어준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에 있는 조인트를 서로 연결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결합, 이쪽도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면은, 자, 일단 이 트럭의 앞부분이, 아, 여기도 이렇게 뒤로 돌려서, 자, 배기구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러면은 트럭의 앞부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앞부분이 정리가 됐으니 이제 뒷부분도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이 부분을, 자, 일단 이 다리 부분, 자,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은,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 올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 준 다음에 여기가 통째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분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접어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완전히 접어준 다음에 접으면서 이 조인트하고 이쪽에 있는 조인트 보시면 여기에 지금 흠이 있죠. 이렇게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조인트를 연결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의 조인트가 맞물리도록 이렇게 올려서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열어서 완전히 쭉 돌려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완전히 돌려주고 뒤쪽에 있는 부분과 앞쪽에 있는 부분까지 완전히 결합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완전히 이런 식으로 덮어준 다음에,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조인트가 이렇게 서로 맞물리게 됐죠. 이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뒷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빼놨던 에너존 X, 자, X를 보면은 여기 구멍이 뚫려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조인트 구멍이 있죠. 자, 여기를 한 번 더 살짝 올려준 다음에,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에너존 도끼를 넣고 결합을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 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안쪽까지 완전히 쭉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밀어서 살짝 들어올린 다음에 완전히 밀어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참고로 이게 쭉 내릴 때 이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통째로 다 결합을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완전히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합을 시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조인트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아기자기한 형태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디럭스급이라 굉장히 작은데 생각보다 오밀조밀하게 변신이 생각보다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옆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면은 이런 모습. 오, 생각보다 디테일이 좋습니다. 그리고 윗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옵티머스의 사이버트로니안 비클 모드를 어느 정도 이제 트럭 형태로 맞춘 그런 느낌의 모습인데 이거 생각보다 납득이 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비클 모드가 살짝 어설픈 트럭 형태라 이왕 이렇게 되는 거 그냥 그 게임에서 나왔었던 뭐 그런 옵티머스의 스타일, 그러니까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버기카가 아니죠. 약간 장갑차나 아니면은 그냥 SUV 같은 그런 느낌의 비클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걸 보니까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또 이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특히 이 옵티머스 하면 당연히 이 트럭에서 트레일러를 싣고 다니는 그런 형태가 이제 주된 형태인데, 그 부분을 뭔가 상징적인 느낌으로 사이버트론이한 트럭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죠? 진짜 보면 볼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형태의 디테일과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변신 형태가 디럭스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밍조밍하고 조인트가 서로 잘 엮여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디 골드공증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 오히려 로봇 형태 때보다 지금 이 비클 형태일 때가 훨씬 더 뭐랄까요, 이제 무게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간만에 옵티머스가 로봇 형태보다 비클 형태가 마음에 드는 건 정말 간만인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좋네요. 특히 이 손 부분이 사실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로 보이저급 사이즈의 이 옵티머스가 나올 예정인데, 그 옵티머스는 손이 그냥 이렇게 접힌 게 아니라 이게 대놓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디럭스급 이 메인 라인업이 훨씬 더 이 수납 형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당히 퀄리티도 높고, 사이버트론이한 비클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제품이라 참 좋네요. 특히 바퀴도 이렇게 알차게 있어서, 자, 가지고 노실 분들은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자,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와서 가동을 좀 살펴보면, 일단 머리는 이런 식으로 볼관절 형태인데 약간 뒤쪽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회전도 가능하고, 자, 앞뒤 좌우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팔은 이런 식으로, 자, 볼관절 형태라 이렇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돌아가고, 자, 보시면 살짝 앞뒤로도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여기가 변신 기믹이 있는 그런 힌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로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자, 축관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90도 정도의 각도로 꺾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꺾어지는 걸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허리가 돌아갑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허리까지 돌아가는 이런 형태, 디럭스급임에도 굉장히 고퀄리티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그리고 고관절은 정면으로는 요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상당히 뒤쪽으로도 자유롭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자, 옆쪽으로는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 뻗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디럭스급 맞나요? 여지껏 본 디럭스급 중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자, 무릎은 요런 정도로 한 90도 정도로 꺾어주고요. 안타깝게도 발목은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요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한번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는 일반적인 디럭스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1 옵티머스 프라임 리뷰였습니다. 자, 트랜스포머 1이 아직 개봉 전이지만 이 완구의 디자인만 봤을 때는 이 본편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초기에 우려했던 모습 자체도 이 실제품을 보니 상당히 멋지고, 역시나 이 옵티머스는 옵티머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메인 라인업 자체가 상당히 고퀄로 나와줬는데, 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도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 과연 스튜디오 시리즈는 어떤 느낌으로 나왔을지 참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메가트론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참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